이번 에피소드는 핫과 콜드예요. 핫 어브저버블, 어브저버블 대 콜드 어브저버블. 이게 차이점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앞으로 올해 이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둘 다 쓰게 돼요. 둘 다 쓰면서 코딩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브저버블은 우리가 여기 쓰는 스트림이라고 쓰고 있죠. 우리는 이제 사이클을 쓰고 있으니까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 앱을 쓰고 있잖아요. 구성하고 있잖아요. 사이클 앱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사이클 앱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이클 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예요? 싱크가 있고, 그리고 소스가 있고,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런 해서 동작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리턴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작하고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념적인 건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코딩하는 것을 이전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코딩을 하냐니까, 스페이스 웹에는 SF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작성할 거예요. SF 드라이브를 작성하는데 얘가 뭐냐니까, 얘는 listen, lsten, listen, all op function. 그러니까 op function은 뭐죠? 각각 사이클 앱들이잖아요. 사이클 앱. 그러니까 SF 드라이브는 op function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op function은 어떤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게 다 op function이에요. 이것도 op function이고, space web도 op function이고, 수풀도 op function이고, 다 function들입니다. 다 function이고 사이클 앱입니다. 그렇죠? 제가 func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이클 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function equal cycle app, cycle app.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아닌 경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SF 드라이버는 OP 펑션들을 이 리턴하는 값을 다 듣고 있어요. OP 펑션들이 10만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된 10만 개 이상의 OP 펑션들, OP 사이클 앱들이죠. 앱들이 무엇을 리턴하는지를, 그죠? return values from. return value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사이클 앱에서는 싱크가 되죠. 그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사이클 JS 고급 과정이에요. 초급 과정은 다 지나왔다고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F 드라이브는 shell run, shell listen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펑션도 10만 개 이상의 OP 펑션들이 매초 매 순간 리턴하는 것들이 몽땅 다 어디에 모이게 되나요? SF 드라이브에 다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이쪽으로 쭉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죠? 쭉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SF 드라이브 펑션들, 다른 OP 펑션들이죠. 그죠? 그럼 each of more than 10만 OP 펑션, 10만 개 이상의 OP 펑션들 각각은 뭐라느냐니까 SF 드라이브를 리슨한다. listen SF shell listener will listen SF 드라이브, 이걸 리슨하게 있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그래, 일종의 방송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F 드라이브는 이거는 뭐냐니까 브로드캐스팅, 캐스팅 스테이션 이자 또한 동시에 또 이 리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브로드캐스팅이 아니고 여기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기지국, 기지국을 뭐라고 얘기하죠?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받아들이는 걸 리시버라고 해야 되나요? 리시버. 그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20만 개 이상의 펑션들 각각으로부터 리턴 값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받아들인 값을 또 브로드캐스트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10만 개 OP 펑션들 각각이 자기가 원하는 펑션들로 다른 펑션들로부터 리턴 값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of 펑션 펑션들의 페이스북이 있는 거죠. SF 드라이버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페이스북.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SF 드라이버. 그죠?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SF 드라이버를 지금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SF 드라이버가 10만 개의 펑션들 각각의 리턴하는 값들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방식이 뭐냐는 거죠. 이게 핫 방식이냐, 아니면 콜드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핫 방식입니다. 그래서 핫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펑션들이 SF 드라이버로부터 이 값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핫 방식과 콜드 방식 이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언제 핫 방식을 쓰는지를 좀 봅시다. 일단 핫 방식이 뭐고 이 콜드 방식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우리 여기 오픈에이지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핫은 핫 어브저버블, 위에 있는 내용 이 주소 한 바탕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니까 데이브 섹스턴즈 블로그입니다. 이거 핫앤 콜드 어브저버블 구글링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핫 어브저버블은 어떤 것이냐니까 언제나 러닝, 항상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노티피케이션즈 투올 어브저버블 모든 어브저버에게 브로드캐스트 한단 말이죠.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핫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OP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OP는 좀 사실 좀 달라요. 이 핫과 콜드 개념으로는 적용이 되기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다르게 하는데, 일단 뭐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생각할 필요 없이 잠깐만 포맷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네, 바꿨어. 보시면 이제 SF 드라이브 해서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OP 코딩에 열렬하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자, hot observable은 항상 동작하고 있고, broadcast the notification to all observables. 그리고 cold는 그렇지 않고 항상 동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러주면 그때 동작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 observer에게 notification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 도식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게 SF 드라이브가 됩니다. SF 드라이버. 이것도 펑션이에요. 사이클 앱이고, 이것 하나의 사이클 앱이고 하나의 펑션입니다. 테두리를 탁 쳐놓죠. 자, SF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펑션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펑션 1, 펑션 2, 펑션 3 이렇게 있겠죠. OP에 있는 펑션들이에요. 펑션 1, 뭐 2, 3, 4 주름이 있겠습니다. 이게 10만 개 있단 말이에요. 10만 개의 펑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SF 드라이브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화살표를 하나 딱 그려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 화살표를 그릴 방법이 마땅찮네요. 그냥 마우스를,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펑션 1이 SF 드라이브에 리턴 값을 보내고, 펑션 2도 보내고, 펑션 3도 보내고, 4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보면 좀 콜드 방식에 가까워요. 그렇죠? 콜드 방식에 가까우니까, 왜냐니까 SF 드라이브가 이 펑션 1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순간부터 펑션 1은 SF 드라이브에게 값을 보내고,
펑션 2에 마찬가지 리슨을 하는 순간부터 리슨이나 서브스크라이브나 같은 말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펑션 2는 이 SF 드라이브에 값을 똥똥 보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또 다시 한번 또 가져올게요. 에로 심벌. 그래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지금은 이제 고급 과정이잖아요. 우리 초급 과정도 지났고 중급 과정도 지나고 지금 고급 과정 대학원 수준의 수업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고등학교 때처럼 빡세게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화살표 하나가 여기 있네요. 여기 화살표 가져와서 크기를 큼지막하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SF 들어가는 방식, 이 방식은 콜드 방식. 콜드. 콜드가 무엇인지, 핫이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거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콜드 어버저버는 노티피케이션을 각각의 어버저버에게 전달하는 거고, 핫 어버저버는 브로드캐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방송. 그리고 항상 동작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코딩 하는 데 쓰나 SF 드라이버 이 녀석은 항상 always running 하는 겁니다. 그죠? always running.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 얘네들은 always running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죠? some always running. 그리고 others 는 when run이라고 해야 되나요? run when called 호출됐을 때 러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 구성할 겁니다. 이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지금 현재 보면은 콜드에 가깝다. 그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여기로 오는 거 펑션들로부터 SF 드라이브에 데이터 전달되는 방식은 콜드 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우리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핫 방식 언제 핫이 되느냐니까 이걸 방향을 탁 바꿨으면 좋겠는데 딱 바꾸는 방법이 없으니까 복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SF 드라이브로부터 펑션들에게 정보가 가는 거 이거는 핫 방식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니까 SF 드라이브는 항상 동작하고 있어요. 오픈시 플랫폼이 구동하기 시작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SF 드라이브는 계속 동작할 겁니다. 이 펑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펑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던 펑션들이 나이가 들어서 소멸하고 다른 걸로 대체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구가 마지막 날까지 동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느 한 애에게 노티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매초 10만 건의 예를 들어서 매초 10만 건의 노티피케이션을 방송을 하면은 얘네도 10만 건을 듣고 얘도 10만 건 듣고 10만 건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거죠. 얘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거죠. 그죠? 이게 핫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SF 드라이브가 미리 딱 집어서 펑션 1한테 어떤 정보를 딱 보내주고 펑션 3한테 또 얘한테 맞는 정보를 보내주고 얘한테는 얘한테 맞는 보내주고 그러면 그건 콜드 방식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게 되는 거죠. 콜드 방식. 차이점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SF 드라이브가 매 초마다 10만 건의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그럼 얘도 10만 건 듣고 얘도 10만 건 듣고 10만 건 다 듣죠? 블록체인들의 기술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10만 건을 다 듣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핫 방식이죠. 그죠? 누구 딱 집어서 누구한테만 데이터를 거래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레저 장부를 가지고 있는 유저에게 모든 거래 정보가 다 날아가는 것이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모델이죠. 그 방식입니다. SF 드라이브가 얘한테 다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만 건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한 건만 골라내서 그것을 자신의 인풋으로 써서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다시 return SFR 보내주고 얘도 10만 건 중에서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데이터,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서 그 중에서 자기 걸 골라서 어떤 인풋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로직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이 만들어지면 그 리턴 값을 SFA에 돌려주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에피소드에서 SF 드라이버를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펑션들은 지금 우리가 OP에서 코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펑션들 보이죠?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그리고 지슬 아이덴티티라든가 그리고 뭐 오픈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오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이클 앱입니다. 사이클 앱이고 요거 자체가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지금 여기는 SF 드라이브는 안 보여요. SF 드라이브리도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사이클 앱. 얘도 사이클 앱, 얘도 앱, 얘도 앱, 다 앱들이에요. 사이클 JS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앱이란 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각기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핫 콜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요걸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좀 그려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여기 아니고 요거 여기 있겠구나. 자 여기서 볼까요? 빅피처 요 그림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그림 보시면은 조금 위로 당겨서 볼까요? 엥? 자, 그림을 당겨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원 네임스페이스 이거는 두고 요 펑션들입니다. 모든 펑션들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리턴 값을 SF 드라이브에게 보내줘요. 그죠? 특정한 그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을 듣는 사람은 듣는 앱은 SF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을 이제 프로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림은 달라요. 스트림은 이것을 듣는 사람이 여러 개 있을 때 스트림이 돼요. 그러니까 1대 다의 관계죠. 그죠? 10만 개의 펑션. 그죠? 10만 개의 펑션들, 10만 개의 사이클 앱. 요 녀석들 각각이 견우입니다. 견우. 견우와 직리할 때 견우예요. 얘가 만들어낸 리턴 값이 SF 드라이브에 전달되는데 얘와 얘의 관계는 펑션 하나와 펑션 하나의 관계는 1대1이죠. 그죠? 10만 개든 간에 10만 개든 100만 개든 어느 한 펑션과 SF 드라이버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이때는 프로듀스 관계됩니다. 얘가 프로듀스가 돼요. 듣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SF 드라이버는 여기 있는 펑션들한테는 뭐가 되나요? 스트림이 되는 거죠. 왜냐니까 듣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0만 개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SF 드라이버. 그럼 SF 드라이버는 자기가 받은 값들을 10만 개 펑션들부터 값을 받아오잖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직리에게 보냅니다. 직리는 거기서 해시를 뽑아내요. 예를 들어서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SF 드라이버가 받은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직리는 해시를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수풀, 이 직리가 있는 마을, 지금 마을 서버잖아요. 이름이 마을 서버. 마을에 사는 직리란 말이에요. 이 직녀가 살고 있는 마을의 수풀 서버에게 보내줍니다. 얘는 수풀 마을에 있는 서버예요. 그죠? 물론 이제 클라우드에 가상의 서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풀은 어떻게 하나요? 얘도 마찬가지 자기보다 더 윗동네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 관할하는 수풀에게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번 혹은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죠? 이게 아플 수부. 아플 수풀. 이름이 도시 서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마을 서버, 얘는 도시 서버. 도시 서버에서도 직녀가 살고 있어요. 이 직녀는 그 도시에 속한 마을들, 마을이 100개 있으면 그 100개의 수풀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 해시된 데이터죠. 해시를 받는 거죠. 해시를 받아서 그 해시를, 해시로부터 또 다른 해시, 2차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럼 도시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도시가 100개가 있다.
그럼 그 100개의 도시는 다시 나라 서버, 한국을 관할하는 또 하나의 수플에게 보내줍니다. 그죠? 그럼 나라 서버는 여기도 직녀가 살고 있어요. 이 직녀는 뭐냐니까 한국에 있는 100개의 도시들이 보내오는 해시들 있죠. 그 해시들을 모아서 거기서 또다시 3차 해시를 만들어내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온누리. 전 세계적으로 193개의 유엔 가입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93개의 유엔 가입 국가들을 관할하는 하나의 수플 서버가 있어요. 그 수플 서버 이름이 온누리입니다. 그러면 온누리가 그 해시, 193개의 국가들로부터 받은 해시들로부터 4차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4차로 만들어진 해시를 어디로 보내느냐니까 제일 밑에 있는 마을로 돌려보내요. 그럼 마을에서는 요 직녀가 데이터로부터 뽑아서 해시를 보내오죠. 그러면은 온누리로부터 받은 해시와 이 직녀가 만들어준 해시를 합쳐서 또다시 해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마을로부터 UN 본부까지 데이터가 끊임없이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데이터 아니죠.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해시가 끊임없이 뱅글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요거예요. 프로듀스와 스트림. SF 드라이브와 이 펑션들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에시 코딩하면서 계속해서 펑션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펑션들이 1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팀 주피터가 시범적으로 1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1000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머지 99,000개의 어플리케이션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펑션입니다. 우리 이 플랫폼에서는. 그럼 그 99,000개의 펑션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팀 주피터의 코디더 코리아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 좀 더 이 핫과 콜드 그걸 이해를 좀 하자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관계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정확하게 코딩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갈게요. 원래의 주제가 여기서 핫과 콜드였잖아요. 이 핫과 콜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보시면은 데이브 섹스턴의 블로그에 있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근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거는 거의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반나절 정도 열심히 읽어야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안드레 스톨츠. 그죠? 잘 알죠? 이 사람. 우리가 이용한 사이클 JS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가 정리해놓은 게 2017년도 3월 29일에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주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글에서 콜드 앤 핫 콜백 앙드레 스톨츠 검색하면 바로 요 페이지에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통해서 핫과 콜드가 어떤 차이점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딩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예를 봅시다. 보면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펑션이 있고 이름이 콜백이에요. 그리고 콘솔 로그 빕. 셋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불러냈고 다음에 시간은 1초. 그죠? 셋 인터벌 돌리면 1초마다 삐삐삐삐 올리게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경우에 이 set interval 부분이 produce예요. 그러니까 stream입니다. observer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쪽이고 얘가 consumer입니다. 소비자.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subscriber 혹은 observer이 되는 거죠. observable, observer라고 볼 수도 있고 stream이 될 수가 있고 이 stream의 consumer. 그죠? 프로듀서. 지금은 하나의 콜백만 지정하고 있으니까 스트림이라기보다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하죠. 그렇죠? 딱 한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콜단 콜백 방식입니다. 왜냐니까 set interval 해가지고 콜백을 호출했는데 만약에 또 다른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et interval이 또 다시 구동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콜백이 있습니다. 콜백에다 여기다가 밑에 지금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적을 볼까요? 어디다가